도사들 간에 요거는 여기 2112번에 이것도 필수적인 기술이에요. 갈등 해결은 이건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.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고. 근데 다만 전반적인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이 업무 자체가 옛날보다 뭐 두 배, 세 배가 됐잖아요. 방과후를 또 시도교육청 평가에 방과후 들어가니까 방과후 한다고 그것도 뭐 일이 엄청 돼. 또 학법 법 때문에 생기부 일폭탄 맞았지. 진로교육법에 진로 선생님들도 뭐 온갖 결합 다 시켜야 되지. 그나마 인성교육법이 잠잠한 게 벌떼처럼 달려든 거예요. 니네 인성교육법 만들었다고 또 그러지 마라.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어. 지금 그래서 지금 내년 교육과정 새로 2015 교육과정 그 안에는 인성교육법, 진로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주춤하는 거예요. 만약에 그거 내버려 뒀으면 별도 인성교육 부가 또 생겨가지고 또 폭탄도 아니고. 그래서 옛날보다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. 교육감님이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. 교육부가 이렇게 일을 더 붙이려고도 놓고 가는 못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연령에 관계없이 적어도 조금씩은 나눠지는 그런 단계가 돼서, 그러지 않으면 젊은 사람, 혹은 왜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하는 사람에게 참 몰빵 주기.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못 삽니다. 살 수가 없어요. 교사가 정체성을 느끼는 건 교실 안에 수업할 때잖아요. 근데 일하다가 들어가. 얘들아, 어디까지? 그러다 보면 정체성이 점점 힘드니까. 조만간 무슨 자율 휴직이 되면